말도 안 되는. 야, 우리 가족분 때문에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지.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됐지? 네, 그래서 봐봐. 증명할게. 자, 너 쓰면 이렇게 돼. 자, n 팩토리얼이야. 자, n 팩토리얼. 자, 두 개 뺀 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r 팩토리얼 얘기해. 맞지? 자, 여기까지. 자, 더하기. 자, 출발.
형하고 n 팩토리얼이야. 자, n 팩토리얼 두 개 빼. 두 개 빼면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야. 너 내리기로 했으니까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자, 너를 계산할 거거든. 너 계산할 건데 너가 얘랑 같다는 걸 증명할 거야. 괜찮겠지? 야,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이 원칙이야. 맞지? 예, 그래서 될까? 될까? 야, 얘랑 얘 차이 느껴지냐? 얘, 얘.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지? 괜찮네. 안 되면 써볼까? 자, n-r 팩토리얼은 이거지, 맞지? 자, n-r에서 한 개씩 줄여나가는 거지. n-r-1 뭐 n-r-2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 정도는 하자. n-r 그리고 나머지 놈들을 이렇게 쓸 수 있어. 너 n-r-1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괜찮아. 이렇게 괜찮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얘보다 크거든? 그러면 통분하려면 여기다가 n-r을 곱하고 여기다가 n-r을 곱해. 이렇게 되겠지? 야, 그리고 여기는 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따라서 여기는 r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괜찮나? 됐어. 자, 하니까 이제 통분 됐지? 자, 통분 됐습니다. 렛츠고! 하면, 자,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플러스 1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통분이 됐고. 자, 그럼 이거 더하면 되거든? 더하면 되는데, 공통인수 있어, n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을 묶으면, 자, 얘랑 얘를 더하면 돼.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n-r 더하기 r 더하기 1, r이 없어지지. 따라서 n 플러스 1이 나와. 하니까 다시 써볼게. 너도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n-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괜찮나? 하니까, 자, 근데 얘 봐봐. 얘 계산해봐. 자, 너 계산해보면은, 자,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두 개 빼봐. n-r 팩토리얼, 너 내려봐. r 플러스 1 팩토리얼. 똑같네. 괜찮지? 예, 그래서, 일단, 이거, 다시 한번 핵심. 이거 당연히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외우는데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 맞지? 어딘 1 더하고 어딘 1 나더하고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외울 때는 이 파스칼 삼각형을 머릿속에서 그린 다음에 하는 거야. 자, 너부터 출발. 너 NCR, 알겠지? 그럼 너 오른쪽에 간 거니까 NCR 플러스 1. 여기는 여기서 둘 다 더한 놈이야. 따라서 N 플러스 1, CR 플러스 1. 이런 괜찮겠지?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외우자고. 자, 그럼 너를 외우는 게 당연한 거고, 맞지? 그리고 뭐 사실은 첫 바퀴 하긴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했던 이유는 연습해야 돼. 조합과 증명은 정의식을 활용합니다. 정의식을 활용합니다. 알겠지? 야, 빈칸 활용해서. 네. 태민이가 아파서 못 오고요. 네, 그리고 예은이 하면 되는데, 예은이가 또 그거 뭐지? 가족 행사 때문에 안 된다고. 네. 자, 됐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약삼각형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두 번째 공식 갑시다. 두 번째 공식. 자, 이게 있어. 하키스틱 있어, 하키스틱. 하키스틱 두열. 자, 세 개 있다고 했어, 하키스틱 두열. 하키스틱 두열이 뭐냐면 잘 봐. 하키에서 쓰는 스틱이야, 진짜 말 그대로. 자, 이런 겁니다. 하키에서 쓰는 스틱은 이렇게 생겼어, 맞지? 혹은 하키에서 쓰는 스틱은 이렇게 생겼어. 자, 갑니다. 뭔 소리냐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계산을 해볼게. 계산 어디다 할까? 여기다 써놨으면 지울게. 그냥 지울게. 어차피 증명 필요 없으니까. 연습시킨 거니까. 자, 한번 계산해본다. 자, 얘들아, 0시 0은 1로 약속했어. 알겠지? 약속했어. 자, 1, 1, 1. 자, 1, 1. 저거 따라가는 거야. 1, 1, 1. 자, 계산합니다.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된다. 하나만 더 써볼게.
1, 5, 10, 10, 5, 1.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알지? 두 개 더한 게 여기 오면 돼. 두 개 더한 게 여기 오면 돼. 두 개 더한 게 여기 오면 돼. 괜찮지? 여기까지. 야, 봐봐. 하키스틱 뭐냐면, 얘들아, 되게 쉬워. 봐봐. 니들이 하키스틱을 아무렇게나 그려도 무조건 합친 게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갔어. 여기서 만약에 니들이 이렇게 더하고 싶어. 그럼 이게 세 개를 더한 건 얘가 돼. 됐지? 1, 2, 3은 여기. 됐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더하고 싶어. 이렇게 더하고 싶어. 너 네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얘. 알겠지? 신기하지 않냐? 신기해, 안 신기해? 티야,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해. 꺼져. 강훈이 나 신기해, 안 신기해? 아니, 신기해. 아, 그럼 더 꺼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돼. 어. 아, 이거는 증명 안 할게. 증명 더 하면 니들도 자살할 거잖아. 맞지? 방금 전에 자살, 아, 너무 긴 걸 증명해가지고 나 힘들까봐. 야, 그냥 외우자면 안 먹어. 두 바퀴째 때 하자, 이제? 어차피 다 다음 주면 두 바퀴째 나갈 거니까. 어. 자, 그러면은 이거 외우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반드시 경계에서 출발. 경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키스틱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써볼게 한번. 이런 거야. 1C1 네, 맞지? 1C1. 얘는 2C1. 자, 2C1 네, 이렇게. 그리고 3C1 네, 이렇게. 그리고 4C1 네, 이렇게. 괜찮지? 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1C1, 2C1, 3C1, 4C1 더하면 얘가 돼. 괜찮아? 어, 얘가 4C1이라고 했잖아, 다시. 얘 오른쪽에 있는 놈은 둘 다 들어간다고? 둘 다 들어간다. 그럼 5C가 될게, 5C. 이런 식으로. 괜찮아? 얘도 한번 노란색으로, 노란색. 자,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 맞지? 그럼 5C3, 이런 식으로 된다. 5C3. 괜찮겠지?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키스틱 수열이라는 건데, 아, 이제 증명 안 되려고 그랬는데 증명 안 될 수가 없네. 국제 풀려면 증명해야 되겠다. 아, 살짝 졸리지만 한번 들어봐 한번 일단. 어, 별로 어렵진 않아. 아,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자, 봐봐. 내가 얘를 더할 거거든. 자, 얘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 증명을 해줄게. 알겠지? 아, 근데 잠깐. 얘랑 얘를 다 덜, 이 세 개 다 덜 거거든? 근데 얘 대신에 내가 얘를 더 할래. 왜냐면 너도 어차피 1이고 너도 어차피 1이거든. 괜찮지? 자, 그러면은 너 대신에 너를 더 해.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알지? 괜찮아? 어, 됐어. 봐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역삼각형 공수. 봐봐, 봐봐, 역삼각형.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구라고 그랬어? 얘라고 하지 않았어? 맞지?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대신에 어, 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돼. 맞지?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또 뭐야? 그렇잖아. 맞지? 아, 그래서 역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이 느낌 가져가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거든. 공식 암기해야 돼. 그러면 암기할 때는 노래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괜찮겠지? 노래 좋아하지? 응. 자, 봐봐.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게. 그냥 둘 다. 이게 지금 주황색 카키랑 노란색 카키를 지금 둘 다 쓴 거거든? 이렇게 외우면 돼. 봐봐. 하키스틱은 조합에서 앞이 늘어. 늘어나. 맞지? 둘 다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지? 따라해야 돼. 선생님도 부끄러운데 부를 거야. 알지? 봐봐. 이렇게 외우면은, 야, 그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이 노래를 불러주잖아? 애들이 황통은 다 까먹고 이 노래만 외워봐요. 함께. 알지?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하키스틱. 하키스틱. 이렇게 외우면 돼. 태야, 준비됐어? 아니요. 강민아, 준비됐지? 다시.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으로 외우면 돼. 그럼 하키스틱. 알겠지?
자, 근데 나 노래의 완성을 시켜줄게. 봐봐.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판대. 반대를 붙여줘야 돼. 이제. 왜냐면 봐봐. 앞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봐봐. 얘 앞만 늘어나지. 앞만 늘어나? 얘는 앞만 늘어나면 반대로 둘 다 늘어나. 끝에 놓으면. 근데 봐봐, 봐봐. 얘 봐봐. 앞이 늘어나니까 조합의 합이야. 근데 둘 다 늘어나고 있어. 1, 2, 3, 4, 0, 1, 2, 4. 반대로 앞만 늘어나. 알았어? 그럼 빨리 거기다 써놔. 자,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라고 써놔. 반대!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이렇게 써. 괜찮겠어? 간다. 한번 해봐. 못하면 죽방이야.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자, 됐다. 상빈아. 네. 몇이야? 5C. 내가 둘 다 들어가고 있지, 맞지? 아, 5C. 그렇지. 반대로 한쪽만 들어가. 괜찮겠어? 자, 간다. 해야 이거 뭐야? 그렇지, 50. 봐봐, 몇이야?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막 떠나질 않지. 아주 과학적인 노래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 야, 그래, 하나만 팁 더 봐봐. 야, 반드시 끝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끝에서부터. 여기 끝을 보면은 여기가 0이거나, 알겠지?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여기 다 똑같아야 돼. 무조건 경계에서 출발을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하키스틱까지 끝났습니다. 자, 3번 공식이 있어. 3번 공식. 자, 마지막 3번 공식이야. 3번 공식은 아직 증명을 썼고 한 5분 후에 증명할게. 자, 외워봐. 얘는 2의 0제곱이야. 이거 다 더하면 2의 0제곱이야. 얘 다 더하면 2의 1제곱이야. 얘네 다 더하면 2의 2제곱이야. 얘네 다 더하면 2의 3제곱이야. 알겠지? 이걸 통칭 우리가 이제 가로합이라고. 가로합. 가로합은 2의 n제곱이야. 알겠지? 그니까 이 n만 쓴다고 쓸겠냐? 나 이거 좀 편하네. 이게 낱개체 자료야. 네 번째 줄이면 2의 3제곱, 세 번째 줄이면 2의 제곱, 두 번째 줄이면 2의 1제곱이야. 가로하고 이 n만 쓴 제곱이야. 자, 그래서 세 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갑시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어?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반대. 앞만 늘어나네?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이렇게. 괜찮겠지? 야, 근데 너 문제 존나 치사해. 그렇지? 4가 없어. 4가 없어. 누구야 그럼? 7이지? 맞지? 내가 똑같이 이렇게. 괜찮지?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빨리 해봐. 100번 빨리 해봐. 야, 빨리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면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 102번부터 쭉 해봐. 102번부터. 네, 이거 우선 쭉 해보세요.
자, 이번 좀 좀만 볼게, 좀만 더. 괜찮겠냐, 이거? 101번이랑 107번 한번 더 풀어볼게. 101번. 자, 이거 만약에 이제 앞이 드러나는 조합이 합이지, 이거. 했어? 자, 앞이 드러나는 조합이 합이야. 자, 이렇게. 그럼 하키스틱 같아. 근데 하키스틱은 약속이 있었어. 이 처음 부분이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숫자가 같아야 돼. 근데 이거는 0도 아니고 숫자가 같지도 않아. 따라서 센스 있게 봐봐. 3시 0을 더해주는 거지. 3시 0을 더해주자. 이렇게 더해주면은 하키스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럼 뭐가 돼? 둘 다 늘어나네? 그럼 앞만 늘어나겠네? 8시 4. 이렇게 해주고, 근데 얘만 궁금한 거니까, 그 다음 얘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저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거 괜찮냐, 이거? 이거 됐나? 자, 이거 누가 봐도 뭐야, 이거? 역삼각형 공식이지? 역삼각형 하나, 어, 오, 이거 맞지?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이거네, 맞지? 자, 뭐, 머릿속 이미지. 얘랑 그 옆에 있던 이놈을 더하면 얘다. 근데 얘는, 자, 여기서 둘 다 드러나는 거야. 둘 다, 알겠지? 둘 다 드러나는 거야. NC6이 되는 거야. 근데 NC6이 NC5랑 같아. 맞지? 괜찮겠지? 그럼 이거 어떡하지? 얘랑 얘랑 같을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야? 얘를 이렇게 NC 두 개 뺀 걸로 바꿔주는 거야. N-1. 그래서 그러면은 너랑 너랑 같다? 라고 해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NC. 괜찮겠지? 응,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뭐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2학기에서의 성질 한번 설명해 줄게. 빨라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한번 전개해 볼게. 이거 전개해 볼게. 우리가 저번에 이거 이항정리라고 해서 이거 전개하는 방법 배웠거든.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케이스를 할게. 너 n개 고르고 0개 고르고 n-1개 고르고 1개 고르고 너 n-2개 고르고 너 2개 고르고 너 n-3개 고르고 너 3개 고르고 땅땅땅 너 0개 고르고 n개 고르고 다 쓰면 됩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x 기준 세기 한번 해볼게. 자, x 기준 세기 이항정리 안 파는 거지? 간다. nc0 x0개 1n개. 근데 1n개는 어차피 1이니까 생략. x0개도 1이니까 생략. 이렇게 더하기 nc1 x1개 1n-1개 됐지? 다음 nc2 x2개 더하기 nc3 x3개 더하기 땡땡 플러스 ncn xn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이 10개가 튀어나와. 여기서 10개가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우리 통칭 엄마식이라고 부를게. 자, 이 엄마식으로 엄마식이 공식을 다 나와줘. 괜찮겠니? 자, 출발합니다. 자, 1번 갈게. 1번 연속합이라고 불러요. 자, 연속합. 자, 연속합. 연속합이 무엇이냐? 봐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이 뭐가 되냐면, 이에 n제곱이 돼요. 자, 너는 nc0 더하기 x에 1 넣었으니까 x 다 사라져. 자,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n 돼.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합들을 합칠 때는 2의 n제곱으로 쓰세요. 괜찮나? 자, 증명 완료. 써볼게. 5c0 5c1 5c2
땡땡땡 플러스 55. 자, 이렇게 연속합이야. 강빈아 몇이야 이거? 2에 5점.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괜찮아? 자,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 가로합이라고도 불러. 이게 바로 파스칼 삼각형 세 번째 공식이었어. 괜찮아? 기억나나? 파스칼 삼각형? 가로로 다 더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연속합 증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대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대합. 교대. 이 수학에서 교대는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교대라고 한다.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뭘 넣을 거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알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너 0이 됩니다. 따라서 0은 nc0, 너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nc1, 너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nc2, 너 마이너스 nc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cn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아하, 이게 바로 교대합이라는 거다. 자, 이게 교대합입니다. 괜찮, 괜찮?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면은 0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홀수합이 있어, 홀수합. 자, 홀수합. 자, 홀수합. 자, 홀수합은 잘 봐. 이거 연속합과 교대합 있지? 연속합과 교대합을 뺀다. 연속합과 교대합을 빼봐, 알겠지? 자, 두 개 빼봐, 이거. 자, 여기서 이거 빼봐. 빼면 보이냐? 이렇게 짝수가 다 뒤져. 짝수.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뺐어. 그럼 2에 n제곱 되는 거고, 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이거 너 두 개.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너 두 개. 아, 두 개씩 생겨. 두 개씩 이렇게. 자,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땡땡땡. 아, 플러스 nc 마지막 풀수. 괜찮아? 자, 양면 2로 나눌게. 2로 나눠. 에헤이, 이게 홀수합이야. 괜찮나? 그래서 홀수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연속합 빼기 교대합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지? 홀수합이 뭐야, 이게? 오른쪽 끝이? 이렇게. 홀수로만 대인정도. 이거 마지막 홀수란 뜻이야. 마홀. 마지막 홀수. 자. 그래서, 괜찮겠냐? 해볼까? 자. 5c1 더하기 5c3 더하기 5c5. 태희야, 이거 보겠어? 그렇지. 이렇게 이해 되지 못해.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봐. 짝수합도 있겠지. 나 짝수합도 있을 겁니다. 두 개 남았어. 두 개. 네, 두 개 하면 2단원 끝납니다. 이제 짝수합은 아니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알겠지? 이거 두 개 더 해. 두 개 더 하면 돼, 알겠지? 연속합이랑 교대합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 역시 마찬가지. 자, nc0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 마지막 짝수는 2에 n-1제곱 돼요. 짝수합입니다. 이제. 괜찮겠지? 계신데? 자, 마지막. 자, 등비합입니다. 등비합. 등비합이면. 자, 이걸 예시로 가겠습니다. 예시. 봐봐. 저 X에다가 E 같은 거 한번 넣어봐. X에다가 E 같은 거 넣어보세요. 자, X에다가 E를 넣으면 이렇게 돼. 3의 N제곱이다. 3의 N제곱. 자, 그럼 너 NC0 더하기 NC1의 2의 1제곱 돼. 맞지? 그리고 NC2의 2의 2제곱대 NC3의 2의 3제곱대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N의 2의 N제곱 되는데 등비수 맞지? 이렇게 여기 1도 있지? 2의 0제곱도 있어. 맞지? 0제곱이야. 등비수.
괜찮겠지? 등기 처리야. 그리고 우리가 등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등기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 계산할 때는, 맞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저 엄마 식을 떠올려도 괜찮고, 등비합 나오면은, 엄마 식 저 X에다가 뭐 넣지? 라고 고민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갈게. 나와봐. 너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 자, 여기. 1이 숨겨져 있네, 여기. 맞지? 1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1이 숨겨져 있어. 간다 하면, 너 이렇게. 봐봐. 1이랑 2. 1이랑 2를 N개. 2항 정리한 거다, 그냥. 알겠지? 1이랑 2를 2항 정리한 거야, 이거. N이랑 2를 2항 정리한 거다. 그럼 널 전개하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태연 화났어? 아니. 그럼 너 화났니? 화났어? 됐다. 그러면 다섯 개 다 외웠네? 야, 그럼 봐봐. 야, 이거는 있잖아. 당연히 잘 까먹게 생겼어? 안 생겼어? 태연아, 잘 까먹게 생겼어? 아까부터 모델 것 같은데. 응? 모델 것 같아. 맞지, 모델 것 같지. 그래서 뭐만 외우면 돼? 엄마 식만 외우는 거야. 맞지? 야, 나도 이거 다 외우겠냐? 아, 외우겠지. 지금 몇 번 수업했는데, 이걸. 100번 넘게 했는데, 설마 까먹으면 나도 이상한 놈이고. 그러니까, 엄마 식, 야, 이건 전개할 수 있잖아. 태희야, 이건 전개할 수 있네? 네. 가비도 이건 전개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엄마 식에다가 뭘 넣지를 고민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더 할 수 있어. 야, 괜찮겠지? 그러면은 빨리 이거 어쩔 수 없어. 증명해봐야 돼, 이게. 그래서 4분 줄 테니까 저거 엄마식부터 등비합까지 빨리 연습장에 쓰면서 한번 증명해. 야, 연습장 있냐? 빈공간에 연습장 있어? 없으면 주고. 빈공간. 그거 있어? 한번 해봐 보면. 아니야. 자, 다섯 개를 먼저 증명해봐. 엄마식. 해서. 벌써 있어?
가외 문화 장르. 문법 세계보기. 가위바위보. 듣긴 했어요. 뭐라 하려고 그랬지. 네. 저 빨리 내려. 진짜 줄래. 아, 진짜 그렇게. 일단 나왔어. 찾는 방법은 뭐 그 정도는 뭐 안 알려줘도 되나? 응. 여기서 1 뺀 다음에 2로 나눠도 괜찮은 거야, 그치? 여기서 1 뺀 다음에 2로 나눠도 괜찮아. 빼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괜찮은데. 알지? 그러면은 절반까지 찾을 수 있으니까 화이팅! 그럼 빨리 117번 한번 해봐, 빨리 계셔. 벌써 했어? 존나 쉽지?
태희야 몇 시에 일어? 네? 이게 왜 잘해? 0부터 49니까 절반까지 해야 돼, 맞지? 절반? 절반? 절반하면 얘 99만이었어요, 저거 이렇게. 괜찮겠지? 연습하면 절반. 이렇게 합시다. 일단 122번 하겠습니다. 122번. 얘 분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걸 찾아보세요. 몇 번 하고 있어? 자, 원소의 개수 홀수인 건? 집합의 개수. 자, 집합의 개수. 자, 이거는 또 키워 주제 중에 하나야. 좀 어려워요, 집합의 개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일단 조합을 알려줘, 조합. 조합으로 세는 방법이 있어, 조합으로. 답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조합으로 세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 그러면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케이스 하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이렇게 있으니까 얘 각각 케이스별로 세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야? 그럼 저 서로 다른 10개의 원소 중에 한 개 고르면 딱 되겠네. 그치? 네. 자, 이거는 뭐 서로 다른 10개의 원소 중에 3개 고르면 되겠네. 자, 너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쳐줘.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원소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예요. 분분집합 중에서 케이스를 했으니까 더 이제 그래도 일반 홀수합이네. 홀수합이니까 2에 10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계산해. 괜찮겠지? 태야 질문 있냐? 자, 두 번째 거는 나중에 나오면 할게. 두 번째 게 중요하긴 한데 우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2단원이 끝났는데 한번 연습해봐야 되겠지. 113번부터 빨리 연습해봐. 그럼 연습 시작. 야, 안 되는 거 바로 주문 좀 해줘.
여기까지 하죠. 아, 그럼 고생했고 자, 10분 내에 보겠습니다. 자, 확률 나갑시다.
아, 안녕. 고생이 많구나. 어? 시간 줄기 없다. 아이씨. 아, 이거 안 되네. 요시. 그럼 이거 칠판 줄기도 가져. 네? 가져. 어, 오케이. 태연, 나 가져. 보지도 않고 괜찮다고 했잖아, 지금. 어. 아, 선생님 준도 안 들거려.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칠판 줄기를 너무 많이 썼더니, 막, 뭐, 뭐야, 이거? 뚜집겨져 나가는 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이거 부인이야, 이거? 털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칠판 줄기야? 이거 이전에 선생님이 나한테 물려주고 갔거든. 그럼 물려준 거야? 버린 거야, 이거? 이거를 닦잖아? 하나도 안 닦여. 하나도 안 닦이고, 여기는 분필가루가 다 내려와. 이제, 갖고 갈게. 에이. 집합으로 표현한 거 있잖아. 이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그래. 알지? 이 S를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해. 이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 괜찮겠지? 네. 자,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된다. 할 수 있지?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원소들 있지? 이 원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이렇게. 한 개씩 집합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 근원 사건. 맞지?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합으로 만든 거야, 이제.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해. 용어야, 용어. 박수도 정의니까 외워, 그냥. 어. 야, 그 다음 봐봐. 난 뭐 외울 거냐면, 시행 외우기, 시행. 이게 시액이 뭐냐면 영어로 트라이야, 트라이얼, 트라이얼, 시도, 시행 막 이런 거죠, 이게 트라이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이런 것들이 시행이야, 시행.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 실험 또는 관찰, 이런 것들을 시행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시행하려면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돼야 된다. 우연에 의해서. 뭔 소리냐면,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건 시행이 아니야. 봐봐. 내가 동전 던질 거야. 동전 어딨어? 없네? 야, 동전 줘. 야, 근데 내가, 아니, 내가 이런 거 던질게. 그러니까, 그래. 던질게. 이거 샵, 이거 샵부심이거든? 나 던진다? 이거 앞면이야? 이게 뒷면이야. 알겠지? 나 던질게. 그러면 이거 나올 확률 2분의 1, 이거 나오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 여기에 더 잘 나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다 잘 나오고 싶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짝 의도적으로 이게 살짝 살포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살포시. 그거 왠지 여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지? 이게 뭐야? 내 의도를 섞은 거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내 의도가 섞이는 거니까 결과에 영향을 주단 말이야.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하지 않아. 완벽하게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런 걸 시행이라고 해. 그럼 이 사건이란 얘기야, 사건. 야, 사건이랑 시행을 좀 잘 좀 구분해 봐야겠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야,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거거든?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주사위를 함께 던졌는데, 이건 시행이야. 근데, 홀수가 나왔다! 홀수가 나오는 것! 그럼 홀수라는 것은 사건이야. 뭔가 벌어지는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멋있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불러.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아직? 약간 막 어려워. 동전을 던졌을 때 이건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근데 짝수가 나오는 것은 사건이야 시행이야? 그렇지 그렇지. 구분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용어를 먼저 준비했어요. 좀 빠르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필기할 거예요. 필기. 야, 그럼 만들 수 있냐, 이거? 이거 다, 이거 풀어봐, 그냥. 색. 여러 가지 삼각까지 풀어봐. 야, 이거 사건도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맞지? 부분 집합이 맞죠? 집합으로 표현해야 된다. 집합, 집합, 집합. 다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넘어가자. 용어 배웠어, 용어. 자, 100번 사건과 우리가 이제 6번이야. 사건의 종류가 있어. 자, 1번,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야. 얘들아, 그럼 사건은 말이 좀 어려서 그런 거지. 그냥 집합으로 따면 된다, 그냥. 사건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 야, 배반 사건은, 잘 봐. 얘는 관계를 뜻하는 용어다. 알지? 관계를 뜻하는 용어야. 봐봐. 뭔 소리냐면, 야, 만약에 A랑 B가, A 사건, B 사건이 교집합이 없대. 공집합이야. 오케이? 공집합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그래. 얘랑 얘는,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배반 사건이 뭐냐면 교집합이 없을 때 그 둘 그 사건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야. 알겠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 뭐예요? 하면은 이거 관계라고 해야 돼. 교집합이 없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 괜찮겠지? 만약에 A랑 B가 친구야. 그럼 우리가 뭐 너희 둘은 친구 관계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관계를 뜻하는 용어다. 자, 여사건이 있어요. 여사건. 여집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을 거다. 여사건. 그래서 만약에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치?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은 짝수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야. 그치? 짝수가 A래. 잠깐만 A는 이렇게 돼. A는 자, 이사위. 이렇게. 그러면 A의 여사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이렇게 여집합으로. 자 그러면은 여집합의 뜻은 뭐야? A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알겠지? 자 그럼 이 사람 제외한 게 누구 있어? 1, 4, 5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여사건이. 괜찮겠지? 야 조합이네. 2의 배수, 3의 배수 할 수 있겠지? 자 이건 한번 해볼게.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맞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야, 또는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집합이라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 너 귀찮으니까 집합 뒤에 생략할게. 2, 4, 8, 10, 12, 3, 6, 9, 12 되는 거니까. 자, 합집합, 합집합. 자, 얘랑 얘 합집합 하는 거야. 그 누구 있어? 2, 4, 6, 8, 10, 12에다가 3이랑 9만 추가하면 되나? 3이랑 9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다. 자, 고. 고는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 하면 돼, 둘 다 있는 거. 6이랑 12가 있으니까. 6이랑 12가 있지? 자, 그거는 6이랑 12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는 상관,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쓰지? 자, 만약에 너를 이제 A라고 치면은, 아닌 수다! 라고 하면은 A의 여집합. 여집합으로 나타낸다. 아, 그 여집합은 이거 여집합은 되겠지? 해서? 아, 그럼 A 여집합은. 1, 3, 5, 7, 9, 10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아, 조각했다. 괜찮겠지? 자, 그 밑에 있는 거 할 수 있겠지? 자, 9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봐. 9번부터 15번. 실시간에 게임 존나게 해놓고서 수업시간에 팍팍하고 있는거야? 니가 생겨도 니가 쓰레기지.
자, 확률을 P라고 합니다. 알지? P. 뭐야? P가 확률 영어로 뭐야? 퍼센티지 아니야? D죠? 확률 영어로 뭐야? 뭐야 별로? 확률 영어로 몰라? 네. 이게 뭐하고 산 거야? 태희야 이게 뭐하고 살았어? 확률이 영어로 뭔지 모를 거면은 인생 뭐하고 살았는지 얘기해. 강민아, 넌 얘기 안 해도 돼. 어차피 너 게임하고 살았으니까. 프로버빌리티. 프로버빌리티. 기억나? 들어보자 있어? 처음 들어봐? 인생 어떻게 된 거야? 앞에 나서 발표해. 프로버빌리티 맞지? 그래서 그거 줄여서 P라고 해야 돼. 그럼 건담? 그냥 주사위 던지면 전체 몇 개지? 여섯 개지? 그 여섯 개, 여기 있는 거지? 짝수는 그 중에 몇 개야? 세 개 잡았어. 야, 왜 대답을 안 해? 야, 짝수가 어려운 거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 대답 좀 해! 뭐 하루 전 선생님만 말하냐? 네 계산만. 맞지? 전체 개수 여섯 개. 짝수 개수 세 개. 개수분의 개수를 셌지? 이거 이제 싹정이라고. 괜찮냐고 이거니? 맞지? 자, 보면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야, 전제 조건이 잘 봐. 이거를 전제 조건 주의. 근원 사건의 확률이 낮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낮다. 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 무슨 개소리예요? 자, 봐봐. 자, 다시 이거 할게. 자, 주사위 던지면은 자, 표본 공간. 자, 1, 2, 3, 4, 5, 6. 자, 됐어. 자, 근원사건. 이 각각, 각각이 다 근원사건이지, 맞지? 이렇게. 에이, 다 얘는 근원사건이야, 알겠지? 근원사건이야? 말해봐. 1 나올 확률이 몇이야? 1 나올 확률이 몇이야? 숨 넘어가고. 욕분해. 하! 존나게 얘기하는 애, 진짜. 야, 2 나올 확률이 6분의 1. 3 나올 확률이 6분의 1. 다 6분의 1이지. 괜찮아? 그럼 봐봐.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같잖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도 괜찮아. 근데 잘 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봐봐.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 봐봐. 나 주사위야. 주사위 이렇게 있어. 근데 얘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 5야. 여기 5야. 여기 5야. 그리고 나머지 면은 1, 2, 3이야. 알겠지? 나머지 면 1, 2, 3이야. 괜찮겠어? 예. 야, 그러면은 이 주사위를 던졌어. 누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그럴 것도 없잖아. 태희야, 누가 제일 많이 나와?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근데 어떤 정신나가들이 이렇게 말해주지, 사회가? 야, 표본 공간 한번 해볼게. 이거 던졌어?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 5. 집합이니까 5를 여러 번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한 거야? 어? 야, 나올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네. 4개밖에 없네. 오케이. 그 중에 1이 나올 확률. 자, 1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그럼 4분의 1. 이러면 돼야 돼. 안 되겠지?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봐봐. 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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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올 확률. 이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달라. 누가 제일 많이 나와? 뭐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렇게. 따라서 다시 한번.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셀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달라.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 주황색 조심할 건 잡을 게 있어.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봤어요. 수학적 확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성달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모두 3일 확률. 자, 그럼 얘가 전체 3.6인데 6 곱하기 6이니까 3.6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다 3이 나와야 된대. 맞지? 해볼게. 첫 번째 주사위를 A, 두 번째 주사위를 B라고 했을 때 여기 3 나오고 여기 3 나와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 맞지? 36분의 1이야. 괜찮겠지? 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거.
뭐 1,1도 있겠고, 맞지? 자, 2,1이 일반적으로 이게 순자산으로 많이 표현한다. 3,3도 있고, 땡땡땡, 6,6도 있으니까 전체 36개 중에 6개 있으니까 6분의 1 될 것 같아. 괜찮겠지? 자, 봐봐. 근데 여기서 별표를 좀 치고 갈까? 자, 별표. 자, 얘들아, 이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는 이 표라는 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도구거든. 계산할 때 봐봐, 이렇게 세는 거야. 자, 연습 좀 해봐. 자, 1, 2, 3, 4, 5, 6 되는 거고,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그 모두 36개가 나오잖아. 이 중에 저 조건 만족하는 거 찾는 거지. 자, 예컨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11 이상인 거. 그 여기 없어, 맞지?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3개. 그래서 너는 전체 36개 중에 3개 이렇게 세. 계산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를 좀 활용할 거야. 물론 이거 표 해도 되는데 이 부분들만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8 세면 돼, 맞지? 이렇게 하면은 너 2, 6, 3, 4, 5, 6, 맞지? 5, 4, 3, 2 해서 5개 있으니까 36개 중에 5개 이렇게 세면 될 것 같아. 괜찮겠지? 어? 그래서 괘씸네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22번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4 이상일 확률. 자, 22번에 별표 쳐볼 거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이거. 자, 6번. 알지? 6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4 이상이래. 두 눈의 수가 4 이상인 걸 세야 되는 게 답이야. 근데 이게 되게 많거든, 이게. 엄청 많아. 차라리 이럴 거면, 이거 셀 거면 차라리 어떻게? 6번. 전체에서 이거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A 플러스 B에서 4. 이걸 세는 거지. 자, 이거 3이라고 쓰자. 3이야. 자, 여기서 직관적이니까 이걸 세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 A 플러스 B가 4 이상인 거 아니겠어? 이렇게 6번. 괜찮겠지? 이걸 세는 게 1번 같아. 해볼까? 그럼 전체는 몇 개냐면 36개거든, 이렇게. 자, 그럼 너는 1, 2, 맞지? 2, 1. 이게 3개밖에 없네, 3개. 3개니까 빼기 3 하면 너는 33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33 이렇게 세면 괜찮겠네? 되겠냐?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 뭐 배우냐면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우리가. 자, 이제 두 개 남았어, 이제. 자, 갑니다. 순열을 이용할 확률은 어떨까? 자, 순열을 이용할 확률. 자,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자, 팁 하나 줄게. 무조건 확률 문제는 떼서 끊어라. 맞아? 합통 잘할 거면은 떼서 끊어야 돼. 지금은 뭐 딱히 뭐 없는데, 나중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니까. 자, 일렬로 세울 때. 자, 별. 하고 다음을 구하래. 모든 방법에서는 네 사람을 뭐 룰 없이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전체 경우에는 4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A를 맨 앞에 세우겠대. 자, 일렬로 세우는 거지. 자, 일렬로 세우는 건 무조건 자리 만들기로 약속했지. 자리 만들자. 자리 만들자, 이렇게. 자, 맨 앞에 A가 서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럼 A가 서고 이렇게.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제한 조건 없으니까 3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7 곱하기 3팩. 그래서 너는, 자, 4팩분의 3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경우의 수네? 3팩 해야 돼. 3팩? 너는 그래서 4팩분의 3팩. 이렇게. 괜찮겠지? 어렵지 않아? 조합을 이용할 방법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 확률 철칙이 등장합니다. 확률 철칙이야. 자, 확률 철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갑니다. 1번.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관찰해. 자,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통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라벨 달기라고 합니다. 라벨 달기. 라벨 달기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왜 라벨 달기라고 해? 자, 뭔 소리냐면,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누가 이럴 수가 있어. 봐봐.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머니 이렇게 있어. 자, A, A 이렇게 있어.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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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서, 자, 이렇게 모두 10개가 있어. 알겠지? 자, 이 중에 내가 한 개를 꺼내겠습니다. 알겠지? 한 개 꺼낼 거야. 한 개 꺼냅니다. 한 개 꺼낼 때. 알겠지? 자, B가 나올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 어떤 정신 나간 놈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확률 계산할 건데, 그냥 어차피 저 주머니에는 그냥 A랑 B밖에 없지 않냐? 맞지?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아, A랑 B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야. 맞지? 두 가지야. 그럼 그 중에 B 나오는 거니까 1. 그래서 비 나온 확률은 2분의 1이야. 논리적이지. 그럼 뭐라고 반박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 어, 맞아. 친구가 네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럼 나랑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래? 그래, 내기를 해보자. 한 다음에 내기를 권유해. 자, 나?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 그렇지? 자,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게 한번 내기를 하는 거야, 친구랑. 자, 그리고 이게 좋지. 자, 태희야, 내기할 거야, 그치? 태희야, 이거 있지? 자, 이걸로, 태희야, 여기 던져가지고, 여기 맞추면 100만 원을 줄게. 대신에, 바깥을 맞추면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돼. 왜? 어차피 맞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 확률 2분의 1이야 라고 말하면 돼. 어때? 괜찮겠어? 그렇게 애들을 설득해줘. 그래서 100만원을 벌어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세금을 내는 거야. 알겠지? 예, 선생님이 테크닉 하나 알려주시면 당연히 50%는 떼먹어야겠지.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알았지, 태희야? 네. 자, 아무튼 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냐? 그거야. 이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야, 근원 사건 A 나올 확률이랑 B 나올 확률이 같냐? 아니잖아. 그럼 수학적 확률을 세면 안 된다고. 표본 공간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A랑 B가 맞는데 너랑 너가 나올 확률이 다르니까 그럼 애초에 이렇게 세면 안 돼. 원칙이 어긋난 거야. 알겠지? 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B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게 잘못된 거. 괜찮겠지? 야, 그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런 건 어떻게 세요? 라고 해가지고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라벨을 다는 거야. 라벨. 어디냐면 얘네는 지금 분명 같은 거잖아. 같은데 얘가 더 잘 나옵니다 라는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벨을 다는 거예요. 라벨을 다는 거야. 라벨을 다는 거야. 괜찮겠어? 그럼 이렇게 라벨을 달면, 자, 간다. 이 전체 중에서 한 개 뽑으라 그랬으니까 10, 11. 괜찮아? 조합을 써도 되지. 왜? 다 다르니까. 괜찮아? 자, 17. 자, 그 중에 이제 이 B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81. 괜찮겠어. 아, 이렇게 계산할 거야. 결론, 자, 확률 철칙. 그래서 올바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같은 것이 존재하면 라벨을 달아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서 세. 그러면 제대로 된 확률이 나올 겁니다. 괜찮겠어?
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할게. 자, 그래서 제가 봐봐. 자, 노란색 구슬 3개, 빨간색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겠대. 자, 갑니다. 아, 자, 그림 한번 그려봐, 그림. 자, 노란색 한 1번, 노란색 2번, 노란색 3번, 빨간색 1번, 빨간색 2번. 이렇게 라벨을 달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내겠습니다. 한 개를 꺼내. 자, 옷이 1인데 그냥 5라고 하자. 자,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이거 하면 되겠지? 자, 3, 5분의 3 이렇게 세는거야. 괜찮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27번. 자, 두 개의 구슬을 꺼낼 때. 자, 두 개의 구슬을 꺼낼 때. 자, 그러면은 OCE가 되는 거지. 자, 빨간 구슬이 두 개 나올 확률. 자, 이거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지? 자, ECE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철칙이 등장한다. 자, 이것도 명심해. 자, 여기가 두 개의 구슬을 꺼낸다 그랬지. 두 개 꺼낸다 그랬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꺼낸다 그랬어. 그 분모의 순서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분자도 순서를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분모랑 분자가 성격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알겠지? 분모와 분자, 알겠지? 같은 방식으로 된다. 뭔 소리야? 너 순서가 만약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알겠지?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순서가 없다면, 너도 순서를 고려하면 안 돼. 그치? 근데 만약에 너가 순서가 있어? 그럼 당연히 너도 순서를 고려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거 29번 하면 되나? 29번? 자, 두 개의 구슬을 꺼내겠습니다. 그럼 OCE지? 자, 빨간색 중에 하나. 자, 빨간색 중에 하나를 꺼내고, 노란색 중에 하나 꺼내고, 빨간색 중에 하나. 그래서 ECE. 이렇게. 괜찮겠지? 네, 계신데. 네, 넘어갑시다. 서른아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차가 1인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6인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배반인 거. 아, 배반 밑줄 칠까? 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치? 자,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것들 찾으래. 자, A 한번 구해볼게. 나오는, 자, A는 사건이야. 사건은 항상 집합으로 표시하기. 자, 두 눈의 수가 서로 같대. 순서 싸움으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1,1 집합을. 자, 이게 바로 눈의 수가 같은 거야. 3,3, 4,3, 5,5, 6,6 이렇게 갈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B는? 자, 눈의 수의 차가 1인 거. 아, 근데 너무 많다, 맞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오케이. 집합으로 표시할게요. 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네. 표로. 자, 갑니다. 차가 1인 거 체크해, 이렇게. 네. 차가 1인 거 체크해, 이렇게. 차가 1인 거 체크해. 그렇지? 차가 1인 거 체크하세요. 차가 1인 거 체크하세요. 5니까 뭐야? 4,3,4,5 5,4,5,4,5,6 그리고 6,5 이렇게 하지. 됐다. 아이씨 뭐야? 체크됐다. 괜찮지? 하니까 조금 센스를 발휘해볼까? 야, A는 노란색으로 하자. A 노란색. 그럼 이게 노란색이거든. 이게 노란색이야. 야, 어때?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냐? 하나도 안 겹치지. 배반이. 오케이, 배반 찾아. 배반 찾으시고.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거 한번 해보자.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거. 자, 갑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거. 자, 뭐 있어? 이거 있어, 맞지? 1, 5, 자, 2, 4. 그리고 3, 3. 4, 2. 5, 1. 이렇게 맞지? 6인 거. 다 했나?
없어. 오케이. 자. 괜찮지? 그러면은 보라색이랑 노란색은 겹치네. 알지? 대신 보라색이랑 주황색은 안 겹치네. 따라서 C랑 B도 배반이야. 이렇게. 괜찮아? 아, 이런 식으로 합시다. 마지막 문제 하고 너희 문제 풀어봐. 35번 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인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거 일단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카드가 있어요. 아,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A를 적습니다. 이렇게 A는 369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소수를 체크해 2, 4, 5, 7 이렇게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밑줄 쳐봐. 자, 사건 되겠어. 자, 별표 쳐볼게 한번. 야, 연습하자 이제. 얘들아, 사건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사건이랑 똑같은 말 누구라고 그랬지? 태기야 뭐라고 그랬어? 이벤트. 이벤트 그렇지. 이벤트 말고 그렇지. 어, 이벤트 말고 무슨 문자? 아, 그렇지. 어, 정의를 암기했구만. 아, 집. 집합. 오케이, 어, 집합, 그렇지. 자, 집합의 개수, 맞지? 집합의 개수였어. 자, 얘들아, 집합의 개수 아마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 첫 번째 내가 뭐 알려줬냐면, 조합을 알려줬어.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 자, 두 번째 방법은 잘 봐.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원소 보내기. 원소 보내기. 자, 예시 갑니다. 자, 예시야.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1, 2, 3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야. 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뭐라 해? 이거는 암기하고 있는 공식. 자,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레츠고. 몇 개? 8개. 왜 그렇지? 2의 3. 그렇지, 2의 3제곱이었지. 자, 왜 2의 3제곱이었나? 갑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 뭐 하냐면 부분 집합 주머니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부분 집합 주머니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잘 봐. 원소를 보내는 거야. 자, 1한테 물어봐. 야, 1아, 너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오케이?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 경우의 수 두 가지. 또 2도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너 두 가지. 3도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괜찮나?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원소들을 보내는 거야. 고개 붙이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은 집합의 개수가 등장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야.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경험상 이게 70%예요. 이거 30% 정도. 이게 더 많이 쓰여.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이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랑 배반이래. 그러면은 얘네랑 겹치면 안 돼. 맞지? 따라서 369랑 2357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집합의 개수. 자, 벤다이어를 그려봐. 얘랑 배반 사건인 내가 C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어. 배반 사건. 괜찮겠지? 자, 다시. 너는 A, B와 배반. 괜찮지? 그러면 369는 여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맞지? 그러니까 369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어. 맞지? 또 2357. 2357도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2, 3, 5, 7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얘들은 선택지가 다 한 가지야. C 밖에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런데 여기 2, 3, 5, 7, 3, 6, 9 여기 1과 8과 10은 자유야. 맞지? 아, 그러나 1아,
너 여기 들어갈래? 아니면 밖에 있을래? 해서 두 가지. 파라! 너 안에 있을래? 밖에 있을래? 오케이, 두 가지. 시바, 너도 마찬가지. 곱하기 2 해서 배반 사건의 개수는 총 8개야. 괜찮겠나? 자, 이런 느낌이야. 해서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0번부터 같이 해봐. 30번 쭉 한번 해보세요. 40번부터 쭉 한번 문제 풀어볼까? 근데 어! 4를 포함을 안 시켰어. 4를 포함 안 했다고? 네. 띠리리리 진짜네? 4도 있었네? 왜 지금 말해? 야, 너무 찌질하지? 한번 봐줘. 안 되는 거 주문해라.
개수 열심히 세도록 하시고 자 44번 갑니다. 자, 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를 택하겠습니다. 자, 얘 부분집합 몇 개냐?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6제곱계지? 2의 n제곱계 부분집합 개수 공식. 자, 그럼 64지. 6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64개 고를 때 그 부분집합이 원소 2, 5를 모두 포함할 확률. 자, 집합의 개수. 집합이겠습니다. 자, 그럼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얘가 2랑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선택지가 없지만 나머지 1, 3, 4, 6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개씩 선택지가 있지? 그래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이 5를 모두 포함하는 건. 그래서 4분의 1 되겠지? 괜찮겠지? 자,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풀 수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5의 배수일 확률 보았어. 자, 끊고. 자, 일단 자연수 만들기지. 자연수 만들기는 무조건 자리 만들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자리 만들면, 자, 여기에 몇 개 숫자가 올 수 있냐면 5개,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분모를 구했어. 그렇지? 분모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의 배수를 구하자. 5의 배수 해서 여기서 이제 배수 판정법을 배울게. 배수 판정법. 자, 우리가 배수 판정할 거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까지만 판정하겠습니다. 자, 2의 배수는 쉽지? 자, 2의 배수는 끝자리. 여기가 짝수면 됩니다. 네, 짝수면. 괜찮지? 네, 짝수면 됩니다. 야, 3의 배수 어떻게 구하냐? 아, 3의 배수 어떻게 구해? 태희야, 3의 배수 어떻게 구해? 미신이 3의 배수. 아, 미신이 3의 배수. 아. 강민은? 몰라. 몰라? 그래. 외우자! A랑 B랑 C, 그러니까 모든 자릿수의 합. 알겠지? 자릿수의 합이.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자릿수의 합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3의 배수야. 312 이런 거 3의 배수야. 왜냐면 자, 얘랑 얘를 다 더했어? 그럼 6이지. 오케이. 그럼 얘는 3의 배수니까 312는 3의 배수입니다. 괜찮겠지? 네. 4의 배수 어떻게 구하냐? 4의 배수? 여기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 괜찮아? 그래서 막 이런 거 77 9, 6 이런 거였지. 자, 얘가 4의 배수거든. 얘가 4의 배수면 너도 4의 배수다. 괜찮지? 예. 자, 5의 배수. 5의 배수가 뭐 제일 쉽지. 자, 얘는 끝이 끝이 맞지? 여기가 0 또는 5가 등장하면 됩니다. 0 또는 5가 등장하면 5의 배수. 자, 6의 배수 가겠습니다.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자, 얘가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조건을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끝이 짝수여야 돼. 그리고 합친 게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312. 얘가 이제 6의 배수야. 왜냐면 끝이 이제 짝수 맞지? 짝수. 자, 그리고 다 합친 게 맞지? 다 합친 게 에, 3의 배수야. 맞지? 그래서 따라서 이 두 조건도 만족하니까 얘는 결론 6의 배수다. 이게 됩니다. 괜찮겠어? 자, 다음. 자, 9의 배수는 자, 예측 외우자. 얘도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 얘네 다 합친 게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돼.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돼. 됐나? 자, 이런 거
918 이런 거지. 자, 거기다 다 더하면, 다 더하면 18이지, 맞지? 다 더하면 18이거든. 따라서 너는 9의 배수. 네, 9의 배수니까. 괜찮냐? 자, 다음은 10의 배수는 이거 막 알 거야. 그치? 무조건 0이어야 돼. 그치? 여기가 0. 여기다. 그치? 이거 주법이죠. 아, 부산 1학년 때 한 번씩 배웠지,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 걸 뭐야, 그냥. 배운 적 있지? 응? 그러겠지. 거기다 모든 게 세워? 그치. 그래서, 그냥 5의 배수를 세네. 5의 세라고 생각해. 세다, 이제 그러면. 자, 그럼 1, 2, 3, 4, 5, 1, 2, 3, 4, 4하고.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5가 와요. 5의 배수니까 0은 안 되니까 무조건 5가 와요. 따라서 너 경우에서 한 가지. 그럼 나머지는 4개씩 올 수 있지, 4개. 4개, 3개, 2개. 해서 4팩이었다. 맞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5팩이었고, 넌 4팩이니까. 자, 5분의 1이었습니다. 알지? 그래서 여기까지. 아, 이 문제는 배수 판정법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네,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자, 여기가 풀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가겠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한 줄에 배치되어 있는 10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자, 41, 42, 43, 44, 41, 42, 43, 48, 49, 55. 다 다른 자리야. 알겠지? 확통은 무조건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야. 여기서 41, 42, 43. 알지? 여기가 비었어. 41, 42, 43, 46, 47. 이 자리가 비었어. 여기는 지금. 찼어. 다섯 개 되었습니다. 자, A, B, C, D 다섯 명을 여기다가 임의로 나눠 갖게. 여기에 앉히겠대. 맞지? 다섯 명을 앉히겠대. 오케이. 그럼 분모 먼저 구하겠습니다. 분모는 서로 다른 대상 다섯 명을 다른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5팩토리얼. 되겠지? 자, A, B 두 사람이 옆좌석에 앉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하면 될 것 같아. 케이스 블루 되나? 케이스 블루? 기본 케이스 블루지. A, B가 뭐 이렇게 앉거나, 맞지? 혹은 이렇게 앉거나, 혹은 이렇게 앉으면 되겠네?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다 세가지고 여기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게. 야, 이거나 경우에서 똑같지 않을까? 아, 오케이. 그러면 고배법칙. 3이라고 쓰고 한 놈만 쓸게. 괜찮겠지? 오케이. 이거 고배법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너를 세겠습니다. 자, 그럼 AB가 여기 앉는다는 건데, 그럼 AB를, 맞지? 나열해야 되겠네? 몇 팩? 2팩, 괜찮지? 2팩이니까 대표로 한 개 쓰겠습니다. BA.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 나머지는 자유. 따라서 3팩에서 세면 되겠네. 되겠지? 야, 뭐 간단하다. 그래서 51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야, 너 이 문제 좀 풀어봐, 이제. 응. 어디부터? 36번부터. 36번부터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10분 해봅시다. 안녕.
돌아왔다. 너. 은준이 안 까먹었지? 설마 까먹었을까? 저번 주에 한 번에.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이 앉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의자가 두 개 놓인 쪽, 그러니까 여기 맞지? 이쪽 또는 이쪽 나란히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A, 할머니를 B,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전체 앉히는 경우의 수 세자 고정하자. A 올 수 있는 거 몇 군데? 다섯 군데? 네, 다섯 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지? 다섯 개. 그러면 A를 여기 앉히면 맞지? 나머지는 다 다른 자리? 해석 부패. 이게 바로 분모.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앉히자. 자, 할아버지 먼저 앉힐까? 자, A. 자, A 올 수 있는 거 몇 군데? 태희야, A 올 수 있는 거 몇 군데야?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오면 되겠네? 예. 그러면 2라고 쓰고 한 놈만 세자. 자, 태희야, 그럼 B는 몇 군데야? 그렇지, B, 오케이. 한 군데 하고. 자, 강빈아, 나머지는? 8개. 그렇지, 이렇게 세면 됩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냥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어도 좋지 않은데. 69번은 봐봐야겠다. 자,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문자가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자, 얘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있잖아. 6팩을 지금 같은 게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는 거지.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모를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지 말자. 그러지 말자. 왜 그랬지? 철칙 1번. 철칙.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알지?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라벨 달기. 그래서 보자마자 라벨 다는 거야. C1, C2, H1, H2. 라벨 다는 거야. 이렇게 라벨을 달면은 분모가 간단해지지? 분모가 몇 개냐면 6팩이야. 다 다른 거 치고 살 거야. 괜찮겠지? 언제나 명심해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라벨 달기. 어이씨. 그래서 그러면 이제 A, 두 개의 H가 서로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웃 문제네? 자, H1, H2를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웃하고, 또 나머지 C1, C2. 그리고 UR. UR, 맞지? 자, 자 이웃 문제는 묶고, 전체 배열, 묶음한 배열. 해서, 전체 배열은 5팩. 맞지? 5팩. 그리고 묶음 안. 이거 두 개 나열하는 거 2팩. 해서 이렇게.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77번 가겠습니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행에서 한 사람의 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일단 세 사람이 있다고 쳤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낼 수 있는 건 가위바위보 세 가지, 얘가 낼 수 있는 거 세 가지, 얘가 낼 수 있는 거 세 가지. 따라서 전체 경우수는 27가지가 됩니다. 괜찮지?
한 사람만 이긴데 언제든 정신 한 방에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면 예시 될 것. 알겠지? 복잡하면 예시 될 것. 그리고 언제나 확정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셀 것. 어떻게 셀까? 예시 한번 들어보자. 예시. 강민아, 네. 이 중에 한 사람의 승자가 결정되는 거 예시 하나 들어보. A가 C를 내고 나머지가 O를 내는. 그렇지. 어. 가위. 보. 보. 오케이. 굿. 강민아 하나만 더. A가 주먹을 내고. 어 주먹 내고. 나머지는 가위를 내. 오 괜찮다. 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아이들 좀 어떻게 될 거야?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도 괜찮지. 어떻게 될까? 케이스 좀 멋있게 분류할 수 없을까? 케이스 멋있게 분류할 수 없나? 태희야 어떻게 케이스 분류하고 싶어? 다이얼해서 중복 제거하는 거? 그냥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왜, 왜? 가위, 주먹, 보, 상황 하나. 이렇게 해서 A가 세 개고, B가 세 개고, C가 세 개 아니야. 오, 괜찮네. 오, 잘 세네, 어. 야, 뭐,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면은,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 강민 얘기대로 A가 이기는 거 괜찮은 거 같아, 맞지? A가 이긴, 맞지?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이긴. 세 번째는 C가 이긴. 근데 A가 이기는 건 가위로 이길 수 있고 주먹으로 이길 수 있고 보로 이길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기 3. 어려운 거 아니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섯 개 정도 남았네. 다 풀게 그냥. 네. 85번 가요. 85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계선 몇 가지냐면 꼭지점이 8개가 있거든. 8개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택하는 거기 때문에 82가 되고 87에 56을 2로 나누니까 28개가 됩니다. 괜찮겠지? 그 거리가 1.1 이상이 되는 거 세고래. 자 이거 정육면체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리는 있잖아. 두 꼭지점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케이스가 3개야. 케이스가 3개야.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 알겠지? 1인 케이스가 있어. 자, 다른 케이스로는 이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한 평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걸 고르는. 이거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가 있습니다. 루트 2. 이렇게. 자, 루트 2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 마지막은 얘가 있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하는. 구할 수 있지. 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 1이고, 이거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너 루트 3입니다. 자, 보라색 대각선, 루트 3이 있어요. 자, 여기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얘들아. 1. 이 주황색이 있지. 이거 몇 개게? 이 모서리 몇 개게? 12개? 12개. 그렇지. 왜 12개야? 위에 4개, 옆면에 4개, 아랫면에 4개. 그래서 너 12개. 맞지? 다음, 루트 2고, 이렇게. 야, 이거 노란색 루트 2지. 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노란색 몇 개? 12개. 12개? 12개. 12개. 왜 12개?
그렇지. 면 하나당 두 개씩인데 면 여섯 개 있으니까.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면 하나당 두 개씩인데 면 여섯 개 해서 열두 개. 오케이. 잘했어. 자, 루트 3은 몇 개일까? 두 개. 아니, 네 개. 네 개? 두 개. 두 개? 아니, 세 개. 세 개? 뭐야? 뭐, 무슨 말 1부터 세는 거 아니지? 네 개지, 네 개. 왜 네 개야? 이렇게 하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 개. 괜찮나? 네 개입니다. 어, 얘가 네 개야. 네 개. 하니까 진짜 다 더하니까 28개네. 됐지? 오케이. 됐다. 자, 1.1 이상인 거 구하래. 자, 전체 28개 중에서. 그 거리가 1.1 이상인 거. 1.1 이상인 거 루트 1이랑 루트 3이지. 두 개 더하면 16개.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더 맛을 갖고 해. 밥이잖아. 질문 몇 개냐? 숙제 질문 몇 개야? 한번 체크해보자. 있어? 태야 질문 있으면 먼저 불러줘. 응, 수잼 시장기도 있어? 네. 어? 아, 네, 네. 아, 미안. 아, 내가 시장기 또 나도 돼. 어. 아, 진짜? 아,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나 그 기본 예제화 프로그램 봤는데 그 공부했으면 뭐 좋은 거지. 아, 1단계 하나. 어, 그거 안 해도 돼. 1단계 하나. 어? 1단계 하나. B단계 하나?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좋았어? 그러면은, 그거 지금. 그리고 90번이랑 어. 97번. 90번, 97번? 90번, 97번. 태희는 B단계 하나 있다고? 네. 그럼 그거 뭐고, 몇 번이야? B-17이요. B-17? 1단원인가? 네. 어, 1단원에 B-17? 알겠어. 뭐 3개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면 뭐 넉넉하겠네. 그냥 일단 그거 계속 하자. 그냥 몇 문제 안 남았어. 네 문제 하면 되지. 97번. 표본공간 S의 2의 2사건 A와 0사건에 대하여 거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어. 어, 일단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의 성질. 항상 우리가 정의를 배우면 성질을 배우지. 자, 확률의 성질. 우리 확률 뭐 없어. 세 개만 외우면 돼. 확률은 무조건 0부터 1까지입니다. 확률이 1부터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본 공간. 이걸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전사건. 전체. 이제 전체 사건은 전사건이라고. 표본공간의 확률은 1이다. 자, 그리고 공사건. 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건으로 공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 공사건이야. 자, 이거 당연히 확률이 0입니다. 자, 이거 3개 가지고 나머지 다 푸는 겁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관이 필요해. 자, 직관을 좀 발휘해봐. 자, 일단 확률은 0부터 1까지다. 이거 당연한 거지. 기억 맞습니다. 전사건의 확률이 1이고 공사건의 확률이 0이라 그랬으니까 1 더하기 0은 1 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맞게 틀리게. 몇 틀리지? 몇 틀리게? 몇 틀리게?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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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지 말고. 태희야, 니가 왜 틀렸어? 그렇지. 어, 맞아. 어, 확률이잖아. 그렇지? 응. 너가 뭐예요? 확률이든 어차피 넌 확률이니까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지? 어, 1보다 클 수 없다. 1보다 작아야 된다. 오케이. 야, 리을은 많이 틀리냐?
맞아. 맞아. 강민. 그렇지. 너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더하면 0부터 2까지겠지? 오케이. 오, 잘하네요. 직관을 발휘하면 돼. 잘하네. 야, 그럼 빨리 그거 없어? 98번인가? 어, 98번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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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답 1번이야, 임마. 자, 해보자. 이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B가 A를 포함해. 빵을 날 거겠지. 야, 이거 니는 틀렸지? 왜 틀려? 왜 틀려? 발레 질 수 있어? 직관이 필요하지? 자, A는 뭐야? 자, 1, 2야. 괜찮지? 야, 그리고 확률 몇이야?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야? 그치? 자, 다음 하나.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어. 2랑 3이야. 이렇게. 그럼 P, B는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렇다고 얘가 배반은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A랑 B를 합친 게 전체네. 그럼 합친 게 1이야? 아니지. 예시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A가 몇이야? 1, 2, 3이야. B는? 2, 3, 4야. 그러면은 A랑 B를 합치면 1, 2, 3, 4야. 근데 얘 확률이랑 얘 확률 더하면 넌 4분의 3이고 너 4분의 3이니까 1 더 넣어. 알지? 직관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틀렸습니다. 자, 다음 거 어디다구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계적 확률. 자, 확률 성조사 중에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통계적 확률. 자, 봐봐.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왜냐면 그 확률이 그 일어날 가능성이 일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예컨대 뭐가 있냐면 저 야구 선수의 타율 같은 게 있어. 뭐 야구는 알지? 야구 선수 타율. 전체 내가 기회 중에서 몇 번의 안타를 쳤는가. 그 타율은 일정하지가 않아, 확률이. 왜 일정하지 않아?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먹은 음식일 수도 있고, 그날 선수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일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은 확률을 어떻게 셉니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세는 거야. 어떻게? 전체 시행 횟수에서, 알겠지? 그냥. 전체 시행 횟수에서 그 몇 번 일어났니? 세는 게 통계적 확률. 알지? 아, 진짜 통계 되는 거야. 직접 세는 확률인 거지.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등장해. 잘 봐. 잘 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건 뭐 두 바퀴 채 따자. 통계,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n이 뭐냐면 시행 횟수야, 알겠지? 시행 횟수야. n이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차가워진다라는 게 있어. 알지? 봐봐. 자, 주사위를 던졌,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던져볼게.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1이, 1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1 나올 확률 구할 건데, 내가 이걸 통계적 확률로 한번 해볼 거야. 내가 10번 시행해봤어. 10번 시행했어. 알겠지? 근데 9번 나올 거야. 괜찮겠어? 그럼 1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몇이야? 10번 중에 9번.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알겠지? 통계적 확률이야. 괜찮나? 근데 이게 n이 충분히 커지잖아.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통계적 확률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야, 1 나올 수학적 확률이 몇이었어? 6분의 1. 아, 6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진다. n이 커져. 괜찮겠어? 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되었어. 나 그만 빼보자 이거. 이 선수의 올해 타율을 구하래. 전체 320번의 타수 기회가 있었어. 320번 중에 이게 다 안타라 이게 맞지? 이게 다 안타야. 안타 맞지? 타수는 안타수. 그럼 다 더하면 될 것 같아. 64, 70, 80. 오케이. 전체 80번의 안타를 쳤으니까 너는 4분의 1이 될 거야. 괜찮겠지? 4분의 1입니다. 간단하지. 자, 밑에도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간다. 주머니 속에 노란 공이 2개,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N개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500번 했어. 다시. 자, 주머니 속에 노란 공이 있어. 알겠지? 노란 공이 있습니다. 빨간 공이 3개 있어. 자, 파란 공이 N개 있어. 알겠지? 전체 모두 몇 개의 공이 있냐면 N개, 3개, 2개. 전체는 N 플러스 5개가 있어.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500번 했더니 그중 노란 공이 120번 나왔대. 간다. 내가 1500번을 시행했는데 노란 공이 몇 번 나왔냐면 120번 나왔어. 알겠지? 말해봐. 이게 무슨 확률이야? 무슨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렇지? 아, 이게 바로 쓸게. 통계적 확률이야. 괜찮아? 근데 봐봐. 야, N이 이게 시행수거든? N이 일반적으로 두 자리 넘어가면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알겠지? 충분히 크지? 아, 얘가 N이 충분히 큰 거야. N이 충분히 크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 수학적 확률. 아, 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굉장해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럼 수학적 확률 한번 구해볼게. 자, 노란 공 꺼낼 확률 한번 구해보자. 노란 공 꺼낼 확률은 전체 n 플러스 5개 중에 노란 공이잖아. 노란 공 몇 개야? 두 개? 이런 개. 괜찮지? 해서 너랑 너랑 같다 라고 하면은 n이 등장하겠지. 끝. 되겠어? 자,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통계적 확률까지 한번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끝! 오늘은 여기까지. 나 질문 받을 거니까 거기 좀 풀고 있어. 강빈이 먼저 질문 받자. 강빈이 90번이나 97번. 중복조합이냐? 네. 뭔가 맞냐? 네. 야, 이 전개식의 상수항? 자, 상수항을 자, 일단 케이스를 하자. 이 첫 번째 괄에서는 뭐랑 뭘 고를 수 있어? 자, 여기서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자, 만약에 강민아, 그럼 여기서는 상수항이 나오려면 여기서도 상수가 나와야 되지. 몇 개, 몇 개 골라야 돼? 없네. 없네. 오, 잘하네. 잘하네. 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몇 개, 몇 개 골라야 돼?
나 고름 끝나지 않았어? 어, 계산해? 한다? 41 X 제곱한 개 X분의 1 세 개 괜찮네? 어, 그러니까 X는 어차피 없을 게 이거? 약분되니까? 그럼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 괜찮겠니? 뭐야 이거 왜 좋은데? 이제 부시어먹을게 부시어먹은 뭐 때문이야? 아 새끼 어 뭐 대단히 어렵다고 이거 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되겠냐? 네 하나 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서 2x 플러스 1의 본제곱에서 x 제곱의 x 보자 여기서도 케이스 분리하고 여기서 케이스 분리하면 돼 자 그럼 여기는 3, 2, 1, 0 0, 1, 2,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몇 차가 나오냐면 3차가 나오고 여기 2차 나오고 1차 나오고 여기 0차 나오고 그치? 그러면은 이건 하지 말자 여기 3차가 나오면은 2차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이건 하지 말자 아 그러면은 여기 만약 2차 나왔다 쳐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은 1을 5번 고르는 1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자 다음 과제 여기 1차 나왔으면 여기 몇 차? 1차 여기 1차 나오려면 몇 개 몇 개? 한 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아 오케이 어 아 한 개 이렇게 뭐야 태희 화났어? 화났어요 어. 진정해 야 강병설 미안하다고 해 어. 너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자 1차 자 여기 0차 그러면 이게 2차로 나야 되나? 몇 개 몇 개? 2개 3개 아 2개 3개? 괜찮나? 응 계산하자 자 너는 31 X 1개 마이너스 2 곱하 2 51 2X 1개 그렇지? 아 1개인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1 4개 1 4개는 생략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괜찮지? 야, 개수니까 X는 지워 X는 지워 나머지만 계산해서 하면 돼 뭐 얘도 해야 되냐? 얘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냥 바로 세로 고를게 이거 마이너스 8 하고 이게 두 개니까 52에 2X가 두 개 해서 이것도 X 지우면 되겠다 해서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끝내 되겠네?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 그러면 그냥 책 좀 갖고 올게 이거 맞아? 11번 11번이야? 네. 아 이거야? 네 아, 알겠어 자 한번 해보자 이거 자 남자 5명 여자 3명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탁에 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탁에 4명씩 맞힌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남자 남자를 라지 ABCD 여자를 스몰 ABCD 이렇게 안치는? 5명 3명이야? 아 다섯 명 3명이야? 아 이렇게 안치자 근데 문제가 너무 구리다 이거
여기 지금 결국 4명 4명 앉혀야 되잖아. 이제 다른 조건 없지? 그냥 그냥 세면 되겠는데? 그냥 하자 그냥. 혜야 이거 어떻게 될까?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 예시 한번 들어봐. 어떻게 하는 거야? ABCD. 저기 ABCD? 혜야 너가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저 8명 중에서 여기 앉힐 사람 4명 먼저 뽑은 거 아니야? 네. 그럼 뽑은 다음에 앉힐까? 네. 하자 그래. 그럼 전체 8명 중에 4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다른 거야. 한 다음에 여기 원순이라는 게 몇 팩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로 막 A, B, C라고 치고 태양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이 또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몇 가지? 끝난 거 아니야? 아, 당연히 2를 곱해서는 안 돼. 아, 그 2를 곱했다고? 네. 그게 이제 5개념인데,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아직, 그, 왜 잘못된 건지 아직 좀 헷갈리는 거고? 네. 그럼 사실 내가 이런 상황을 좀 해볼까? 자, 이런 상황을 좀 해볼게. 네, 만약에, 내가 여기 X라는 자리가 있어, 이렇게. X라는 곳에 이제 자리가 두 개가 있어. 그리고 Y라는 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내가 A, B, C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X에다가 넣을 두 사람을 고를게. 두 사람, 고르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경우에서 나올 것 같긴 해.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해봐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제 4C2가 되거든. 이렇게 4C2 괜찮지? 그래서 6가지가 되거지. 근데 태희는 그럼 여기서 이걸 한 거야. 여기서 이 상황에서 곱하기 지금 2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저기다가 2를 곱한 거. 지금 분명히 이게 달라. 크기가 다른 원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탁이랑 여기 원탁이 다른 거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아. 서로 다른 두 자리가 있는 거고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이제 12가지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경우수를 세보면 예를 들자. 경우수를 세보면 AB, AC, AD 그리고 BC, BD, C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CD 하고 여기 이제 BD 주기로. 여기 이제 BC, AD, AC, AB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섯 가지밖에 없거든. 그렇지? 근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2를 해버렸어. 여기 난 자리 나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면서 그럼 AB, CD도 이제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 이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너가 여기서 이제 곱하기 2를 했다는 것 자체는 중복이 엄청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84 자체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X라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Y라는 테이블이 있지. X에다가 넣을 4명을 고르는 거죠. 4명을 괜찮겠어? 네. 그래서 뭐 시단기도 준비 있다고 해. 시단기 고쳤어요. 아 고쳤어? 네. 준비 없어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이런 5개념 있으면 그때 꼭 질문해.